내부 비리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메스를 가게 됐다. 그래서 봉지자는 그동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상당한 중요한 기사들을 많이 보도한 결과 거의 90% 이상 적중했습니다. 지난주까지 문제가 되고 있었던 사법부의 문제, 단독 판사들, 시국 선언에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 무죄로 석방하고 문제를 많이 일으켰죠. 그래서 봉 기자는 2년 동안 줄기차게 이상하다, 아주 이상하다. 젊은 판사들이 반드시 처단하고 처벌해야 될 사상범들을 처벌하지 않는다. 뭔가 문제 있다. 대법원장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부 당국 대법원장을 교체하라. 대법원장에게 책임이 있다. 왜 단독 판사 젊은이들에게 시국 관련 중대한 국가 안보 체제 수호에 관련된 문제들을 정확하게 다루지 못하고 석방시키는 그런 잘못된 오류를 범하는 판사들을 방관하고 있느냐? 처리하라, 처벌하라고 했던 결과 문제가 됐죠. 네. 어쨌든 봉 기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그 소위 국민 지지율이 53%, 4%, 60%까지 육박하고 있는 오늘 이 시간,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당신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대한민국은 좌파애로의 독립을 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봉 기자는 정말 다행이다. MB가 일을 내는 것도 모두가 국군 상승을 위한 국격을 높이는데 플러스 되고 있다. 그렇게 호평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1년 반 정도면 네임덕 현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간에 분단 국가 북한 공산과 대치하고 우리 한반도 다시는 우리 한반도에 비극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정 지휘권을 지휘해서 1950년 6.25와 같은 그런 비참한 상황이 국방부의 무지로 인해서 6.25 남침을 유도한 것은 미국이 아닌 국방부 무능자들 때문에 일어났다고 판단될 때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깊이 인식하고 유비무한 박정희 대통령이 언필칭 말끝마다 주장했던 유비무한 그 교훈을 되새겨 주기를 바랍니다. 자, 박근혜 세종시에 원한 고수 문제로 인해서 좀 문제를 일으키긴 했습니다만은 사정기관, 정보기관, 수사기관들이 박근혜 X파일을 뒤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나온 주간 한국에서 볼 때 박근혜 뒷조사 이 뉴스를 접하는 이 시간 우리들의 심정은 좀 착잡합니다. 네, 얼마나 큰 비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종시 원한 문제로 대통령에게 황명한 그 잘못은 있으나 가능하면은 함께 동반자로서 앞으로 남은 임기 2년 다음 또 정권 재창출하는데 서로 협력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그다음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했다는 한명숙 씨 얘기 나오죠. 사진을 보십시오. 중앙일보가 사진을 잘 찍었습니다. 네, 어제 그렇게 재판받았고 오늘 아마 선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5만 달러 국무총리 공간에서 5만 달러를 받았다. 네, 뇌물을 받았다. 그는 나는 받지 않았다. 성경책위에 손을 얹고도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한명숙 씨. 자, 하늘은 알겠지요. 총리 공간에서 의전 팀들이 많은 데서 돈을 어떻게 받느냐고 말을 했는데 본 기자의 그 뭡니까? 네, 추정 그 개연성을 놓고 볼 때는 가능성이 있다. 뇌물죄 성립될 것이다. 5만 달러를 받았을 것이다. 그 돈을 받아가지고 해외여행도 많이 했고 자식들 해외유학도 많이 보냈을 것이다. 도움이 됐을 것이다. 어쨌든 오늘 내일 중으로 선고 판결이 있으니까 더 두고 보기로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좀 코뜩이 찌개진다 그럽니까? 가슴에 와닿는다 할까요? 이제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할 때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구속된 그 법정에서는 떳떳했다.
떳떳했다 재판을 받을 때. 그러나 오늘도 너무 서글프다 서글프다. 이런 독백 아닌 독백하는 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김대중 노무현 장례식장에서 보여준 한명숙 씨 그 태도가 어쩌면 우리 이명박 대통령을 불쾌하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서울뉴스, 서울뉴스 끝으로 국방부 비리, 배를 타는 사람들, 장성 진급하는 사람들 돈 주고 받는 일부 그런 케이스가 있다 했죠. 네, 또 들통이 났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연루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오늘 본 기자는 저기 화려한 사관학교 생도들의 졸업식 사진을 보면서 코멘트합니다. 군대는 연예인들의 양성소가 아니며 잘 먹고 잘 사는 포식하는 그런 병영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전쟁은 비참하다, 비참하다. 전쟁은 비참하기 때문에 군인들이 너무 화려하게 치장을 하지 말라. 그렇게 부인하고 싶습니다. 네. 더욱이 우리 군인들, 국방을 책임진 자들이 0.5차, 5차가 날 경우 판단 미스를 할 때 판단착오를 일으킬 경우 우리 국군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 그런 점에서 군인들은 항상 24시간 긴장해서 아직은 휴전 상태에 있는 한반도에서 대북 경계 의무에 충실해달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네. 자, 녹화할 우리 LA 뉴스입니다. 우리 교민들 이런 전화 사용 많이 하죠. 녹음들 많이 남깁니다. 야, 몇 시 어디로 나오느라 어느 식당에서 만나자. 또 전화번호 남깁니다. 그럴 때 이 발음이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야, 한국말 특히 숫자에 있어서 CP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남길 때 23-305-7100번 할 때 자신은 쉽게 말하지만은 녹음된 소리를 녹취된 소리를 듣는 사람은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교민 여러분들 전화에다가 녹음을 남길 때 장소를 알려줄 때 가능한 두 번 반복을 해주시고 또박또박 발음을 해야 됩니다. 305 하면 듣는 사람은 3자는 알아듣겠네. 중간에서 잘못 듣고 다시 두 번, 세 번 체크업 할 수가 있으니까 핸드폰에 녹음 남길 때 그 정도 또박또박 남겨주길 바랍니다. 네. 자, 태극기 흔드는 저 아이들 한번 모습 보십시오. 어제 어느 행사장에서 본 기자 찍었는데 자, 다시 한번 사진 보도를 해봅니다. 이민 2세, 3세 어린애들 태극기는 국가 상징물이죠. 그 국가 상징물 성조기도 들고 흔드는 저 아이들 그들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우리 한인타운을 지도할 네 주체 세력이 될 것입니다. 네. 아무쪼록 건강하게 자라고 자라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조국관을 확립하는데 게으름이 없기를 바랍니다. 살아났다 살아났다 새한은행이 살아났다. 네, 어제 그렇게 우리 언론에 많이 보도됐죠. 새한은행 네 육중은 행장 수고 많았습니다. 네, 이 젊은 은행장이 한 20년 전에 한미은행장도 했죠. 네, 다부진 사람입니다. 본 기자가 몇 번 그 스토리를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한미은행장에 있을 때 은행 여직원이 이 행장님에게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네, 유혹을 했다고 합니다. 행장님 오늘 시간이 되시면 좀 만나죠. 식사만 하죠. 놀러 가죠. 곧다고 소리를 했다가 당장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내일 좀 오너라. 너하고 나가 춤 한번 출까? 엔조이 할까?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내가 고객들이 배신하면은